정렬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 파일에 정렬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합격자 발표라는 파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DB별, DB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고요. 같은 100점이나 같은 점수가 있다면 학계별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안쪽에 마우스 커서를 클릭 한번 하시고요. 위쪽에 가시면 데이터라고 보이실 겁니다. 정렬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셨을 때 자동으로 A3부터 I11까지 선택이 된다면 다행이시고요. 혹시나 선택이 잘못되어 있다면 정렬하시기 전에 범위를 지정해서 지정하신 다음 정렬을 클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과 같이 이제 정렬 대화 상자에서요. 첫 번째 기준을 DB라고 했습니다. DB를 선택하시고요. 정렬은 내림차순입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신 다음 같은 점수가 있다면 그래서 기준 추가하시고요. 두 번째는 학계입니다. 학계를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정렬하고자 합니다.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가 DB, 두 번째가 합계.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DB를 기준으로 먼저 100점부터 쭉 정렬이 되어 있고요. 같은 DB 점수라면 합계가 높은 데이터가 위쪽에 배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하신 다음에 정렬 1번 결과 시트랑 비교하셔서 맞게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정렬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정렬하시기 위해서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요. 첫째 기준을 구입 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입 부서를 선택하시고요. 오름차순 정렬하겠다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기준 추가 가셔서요. 금액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내림차순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입 부서, 두 번째 금액, 오름차순, 내림차순 되어 있으시다면 확인 클릭하셔서 데이터 정렬해 주시고요. 결과 시트랑 비교하셔서 맞게 되셨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렬 3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정렬입니다. 먼저 A4부터 G20까지 범위를 지정하시는데요. 앞에서 연습하실 때는 데이터를 따로 범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정렬 3에서 범위를 지정하는 이유는요. 범위를 지정하지 않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합계, 셀 병합된 영역까지 자동으로 범위를 인식을 해서 데이터 정렬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합계는 아래쪽에 그냥 두실 거고요. A4부터 G20의 데이터를 가지고 위쪽에 있는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정렬해서 표시하고자 할 만큼의 영역을 지정하시고요. 물론 위쪽에 있는 필드명은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필드명을 포함한 상태에서 데이터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의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구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을 할 겁니다. 지금 구분 B열에 입력된 데이터인데요. 구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시되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정렬하고자 합니다. 오른쪽 정렬에 가시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그다음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클릭하겠습니다. 문제 제시한 내용처럼 이제 오른쪽 목록 항목에다가요. 조합이라고 먼저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 누르시고요.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라고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다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왼쪽 목록에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조합부터 기타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신 걸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정렬 기준은 구분이고요. 정렬에서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순서대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구분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 3번 결과 시트와 비교하셔서 맞게 되셨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